안녕하세요. 최재충입니다. 처음 하는 팟캐스트 진행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굉장히 긴장되네요. 일단 오늘 첫 게스트로 나와주신 여기 전포동의 AJ 사장님 박수 한번 네. 소개 한번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전포동에서 조그마한 술집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맛있고 이런데 맛있게 잘 하시니까 뭐 장사도 또 지금까지 또 잘 영위하신 게 아닌가 생각. 그 전에 저희 이제 이게 촬영이랑 이게 오디오 도움 받는 곳이 있는데 여기 부산의 그냥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녹음, 믹싱, 마스터링은 부산의 그냥이 스튜디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해봤는데 제가 그때 대충 강한은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냥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조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갑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네.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처음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요 직업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고등학생 때 뭐 조리학과 나왔다든지 그런 건지 네 이렇게 뭐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이유는 딱 그건데 좋아서 시작하게 다들 똑같겠지만 좋아서 시작한 게 똑같겠지만 저는 이제 계기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둘 다 요 직업을 종사하시고 아버님은 이제 한식 조리사를 생활 오래 하시다가 지금 정육 관련 일을 계속하시고 어머님도 이제 분식점이라든지 요 직업을 하시다 보니까 두 분 다 맞벌이 직업이시고 저도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할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빠져든 것 같아요. 이 길에 그래서 이제 좀 설득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이 힘든 걸 아시니까 나 엄청 싫어하시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갈 이제 진학 시즌 때 좀 설득을 잘 해가지고 좀 일찍 시작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선 자격증을 하나 따와라. 네네. 학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진학 전에 하나를 따서 이렇게 또 고등학교 조리과를 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대학도 그러면 조리 쪽으로 가셨나요? 아, 네, 대학도 조리학과 나왔습니다. 조리학과 나왔고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까지 이렇게 나오고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솔직히 말해서 배우는 거는 저 고등학교 조리과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네네. 인프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계속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뭐 관련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일을 구할 때나 아니면은 뭐 자문을 구할 때도 확실히 많이 좋죠. 그쪽 분야에서는 네. 네. 아니 저도 예전에 원래 제일 후회됐던 게 이제 제가 진학을 그쪽으로 안 했던 게 후회됐는데 그래도 나오신 분들 말씀 들으니까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필수는 아니지만은 네, 있으면 좋은. 있으면은 제가 뭔가를 할 때 도움은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조언 구할 때나 이럴 때도. 예, 뭐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도움되는 거니까. 네. 예. 네. 그렇게 하시다가 그 커리어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요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고등학교 진학했는데 고등학교가 이제 조리과가 있는 학교였어요. 조리과가 네네네네. 있는 학교인데 좀 1학년 당시에 제가 자격증을 3개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주변 또래들보다 좀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기대를 많이 가지시고 좀 많이 좀 도와주셨어요. 이제 요리 대회 같은 거 나갈 때 있으면은 이제 3학년 선배들이랑 이렇게 팀을 짜서 나가게 해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전문 요리 과정을 좀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이제 자격증 요리 같은 경우는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다른 이제 대회 하시는 대회란 거는 막 실전에 중요한 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접했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측에서도 많이 밀어줬죠. 이렇게 밀어준다기보다는 이제 학교에서도 상을 받아오면 좋은 거니까 저를 대반 쪽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밀어주다 보니까 좀 그때부터 계속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대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좀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대학 진학하고 대학 생활 잘 지내고 이제 호텔에서 이제 그 1년 원래 호텔에서 일하던 호텔에서 이제 계속 좀 졸업하면서 일하게 됐는데 아 대학생 때 네 대학생 때부터 그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했죠. 일하던 학교를 일하던 호텔을 이제 졸업하면서도 계속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다니고 있다가 고등학교 선배님이 좀 이제 그 배 여객선 선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네, 제가 유학을 정말 가고 싶었는데 네, 네, 네. 유학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이 그렇게 유복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걸 알고 계셔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줬는데 거기 좀 제가 면접을 따로 본 건 아니고 저는 아, 이제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아, 네, 네. 어느 날 되니까 가게 돼 있더라고요. 가게 돼 있어가지고 네. 좀 처음엔 가기 싫었는데 그 조건을 들으니까 거절하기 힘든 거예요. 아 여기서는 네 아니 페이적으로 네 페이적도 그렇고 뭐 거절하기 싫어서 저도 원래 그 학생들을 그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 처음에는 네 그래서 뭐 아 뭐 가서 바짝 벌고 네네 유학 가서 다시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한번 그 맛을 보면은 돌아가기 힘든 거 있잖아요. 아 약간 돈맛을 네. 아, 큰 돈을 번 건 아닌데 아, 그 당시로 치면 네 요식업하는 사람 치고는 되게 많이 줬거든요. 페이적으로 약간 막상 딱 그만두고 돌아가려니까 또 그 돌아가기 또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꿨죠. 아 그러면은 네. 아 내가 돈을 좀 열심히 모아서 뭐 유학을 가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든 해도 일단 모아는 보자. 네네. 해가지고 그만두고 좀 또 비슷한 분야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처음에는 이제 중국 여객선사를 다녔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다녔어요. 근데 중국 문화를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랑 일도 하고 이제 쉬는 날에는 중국에서 문화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중국 문화도 경험하고 음식 약간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하니까 것도 많고 이러니까 좋아서 근데 또 그만두고 좀 찾아보니까 일본 그 여객선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또 거기서 일본 문화도 많이 배우고 또 요리도 많이 배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뭐 이래저래 또 그만두고 약간 이 비슷한 분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 또 원래 있던 중국 회사로 돌아갔거든요. 네네. 돌아갔는데 이제 그만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딱 아, 최근에 터진 그때였구나. 거예요. 네, 네 있다가 이제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솔직히 느꼈죠. 아 약간 정보 사직이구나 아. 느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좀 그만둬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좀 조건이 좋았어요. 아. 아무래도 초기에 해주는 게 조건이 좋더라고요. 나중에 네.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만둔 사람이 승리자다. 아.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나오니까 제가 뭘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막 이제 우리나라에 딱 퍼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아 이제 그때 한참 한참 이제 네. 막 그 대구에서 사건도 나고 하면서 아. 터질 때였는데 막상 원래는 여행을 좀 갔다 오고 싶,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남미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잠깐 한번 장사 한번 해볼까 하니까 시작하게 된 게 지금 가겠는데 네. 이게 어느덧 3년이 됐네요. 아, 저랑 되게 비슷하게 시작하셨구나. 뭐 또 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고 네. 아 그러면은 그 장사 하실 초창기 때 메뉴나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많이 했죠. 막 이제 네. 고민의 흔적이라는 이제 집에는 컴퓨터 있긴 한데 근데 예전부터 한번 상상했던 것 같아요. 막 모든 사람이 똑같겠지만 이제 이쪽 업계 사람들은 뭐 다 상상을 하잖아요. 네. 하면서 이렇게 메뉴를 짜놓은 그 약간 레시피북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아 이게 그나마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좀 특별해 보이고 해서 좀 어린 마음에 이제 무작정 도전한 거죠. 네. 아, 그죠. 아, 근데 저 가서 몇 번 가서 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 메뉴 제가 다 먹어봤을걸요, 사장님 하신 거. 아, 네, 어, 그렇죠. 저 다 먹었죠. 다 네, 자주 오셔가지고. 저는 되게 다 맛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진 메뉴가 아니잖아요. 메뉴 자체가 사장님이 하신 게 어떤 거는 아~ 좀 한식 되게 한식스럽고 어떤 네. 거는 좀 되게 좀 잘 접하기 힘든 스타일의 메뉴도 하시고. 아마도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제 좀 특별한 메뉴도 많이 해보고 싶고 네네네. 약간 저도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안주 될 만한 걸 팔아야 되는데 그냥 뭐 주변에 술집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들 편하지만 다른 곳에 안 파는 걸 좀 팔아보고 싶었어요 아. 좀 새로운 걸 팔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됐고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우리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들자 아. 그렇다 보니까 좀 메뉴가 뭐 솔직히 말해서 좋게 말하면 특별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그 중국 난방이죠. 이게 제가 메뉴판을 지금 보고 있는데도 이게 준비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보면은 돈가스도 갑자기 김치찌개 돈가스 막 이런 것도 갑자기 근데 한우 타르타르는 이게 약간 육회인데 네. 이렇게 다져가지고 해주시는 거죠. 네. 즉석에서 다져주시냐. 아, 심지어 바로 해야죠. 이게 네. 미리 해놓으면은 뭐. 그 색깔도 변할 수도 맞아요. 있고 뭐 해서 레스티 이 아마 이게 제일 많이 나가지 않나요 레스티가 이게 좀 그거 같아 이제 그 약간 정 그 좀 잘 타가지고 아 진짜요 메뉴가 인기 메뉴죠 이게 이걸 많이 드시러 오시죠 그러니까 호불호 없는 메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자인데 피자 같기도 하고 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래서 감자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기름에다가 거의 튀기듯이 전처럼 붙여놓으니까 놓으니까 뭐 네. 싫어하는 사람 무조건 페페로니 추가를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짭조름하게 네네. 맥주 안주로도 좋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것도 스키다시도 되게 특별했던 기억이군 저는. 아 원래 이것도 좀 그 변화가 좀 있는데 지금 정작한 게 네네. 네 그거죠.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그 스키다시 젓갈이랑 이렇게 약간 크림 같은 거랑 해서 아, 네. 네, 이렇게 요즘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그거 주셨거든요. 아, 예전에 그 감자 사라다 주다가 이제 좀 아, 많이 감자 사라다. 네, 많이 바꾸다 보니까 이게 했는데 제가 젓갈을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리 음식에. 그 좀 볶음밥도 있고. 아, 네. 네. 음식에 터치를 줄 때 간할 때 젓갈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네. 이제 젓갈이랑 크림치즈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섞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아 맞아. 너무 근데, 맛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크래커랑 찍어 먹으면 약간 디핑 소스처럼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저 그때 처음 갔을 때 그거 먹고 그거에만 소주 두 병 먹었잖아요. 안주 나오기도 전에 네 아유 저 경호랑 뭐. 경호라는 친구랑 둘이서 그거에만 소주 두 병 시켜 먹고 제가 안주를 늦게 냈더라가지고 아니 정혜가 너무 빨리 먹었어 네 아니 진짜 저 처음 먹었을 때 진짜 약간 그 이렇게 펀치감이 되게 셌던 것 같아요 저는 먹을 때 그 스키다시 자체도 약간 맛이 이게 뭐지? 네. 이런 느낌이죠 너무 잘 어울려 비주얼은 약간 김치전 반죽처럼 나왔는데 맛은 이게 뭐지? 약간 아, 맞아, 그런 맞아, 느낌 맞아. 또 뭐 조화들 해주시니까 네. 저는 뭐 좋죠 뭐 이게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감사하죠 아, 그리고 전통주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 원래 그 관심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따로 요즘에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전통주를 팔게 된 이유는 이제 원래 좀 다양한 술을 팔고 싶어가지고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제 경쟁력 있어 보여서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 시작할 때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고 일단 유통도 편하다 보니까 시작했는데 아 맞아 근처에 있고 네 뭐 반응도 좋았던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계속 끝났는데 전통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너무 과해져가지고 이제 양조 양조를 좀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하나 만들면은 네 아 네. 최근에 맥주 이제 병입했는데 네네 이 지금 2주 정도 숙성해야 되거든요. 아. 숙성 끝나면 같이 한 잔 또 괜찮습니다. 아, 그래.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놀러 가서 먹어야지 또. 네 초콜릿 스타우트랑 아이리 그 저 오트밀 스타우트 이렇게 했습니다. 아 둘 다 흑맥주입니다. 네 근데 아, 흑맥주 좋아해. 맛있을지 몰라요. 일단 뭐 처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네 맛있을지 몰라가지고. 그 장사하시면서
그 약간 뭐가 좀 힘들다 이런 것도 좀 있나요? 힘들다? 아, 막 예전에 힘든 건 못 느꼈는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하나씩 이제 몸도 그렇고 몸이 좀 지치고 이게 제가 직원 따로 안 쓰고 혼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한 번씩 건강이 삐걱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되면 또 문도 닫아야 되네. 또 제가 쉬면은 할 수 있는 업장은 아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이게 1인 업장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선배님들 말 듣고 그냥 직원 써가지고 같이 할 걸 하면서도 아마 직원 썼으면은 지금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인건비가. 네, 인건비도 있고 힘든 시기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못 버텼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또 이제 술집 운영하셨으니까 그때 몇 시 커트 해가지고 아. 못 가게 하고 이랬죠. 아. 제일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 오픈한 지 한 보름 지났나 이제 갑자기 영업 제한 시간. 아. 밖에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주변 가게들도 보면 오래 한 가게들도 손님 없고 한 거 보면서 아 버텨보자. 저 가게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손님 없으면은 손님 없다고 불만할 처지는 아니니까 선택은 제가 한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창업하시고 운영하시면서 좀 기분 좋은 순간 이런 것도 있나요? 어 많죠. 이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크게 딱 세 종류만 이게 만족감이라는 게 어 첫 번째는 다 똑같을 거예요. 매출 좋을 때 다 만족스럽겠죠? 매출 좋을 때 만족스럽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맛있게 먹어주시고 그걸 표현해 주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 보면 힘이 나죠. 아, 아 힘들어도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감정적으로 약간 감정적 매출이 오르는 느낌. 아, 감정적 매출이 오르죠. 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정 그 궤도에 올라왔다 이제 아. 그런 게 느껴질 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오면은 여기는 진짜 괜찮은 집이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 어느 정도 뭐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 상권에서 네네. 약간 인정받는다고 하죠. 맞아요. 아, 그럴 때 좋죠. 대외적으로 약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다 네. 할 때 좋죠. 아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아, 네. 아 내가 그래도 인정받았구나 이런. 네, 사실 초기 때 저는 좀 힘들었던 게 이게 입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나는 확고한데 네. 자꾸 입대니까 나도 흔들흔들흔들 하거든요. 아 그때가 약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흔들렸는데 저는 주변 사람 귀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잡아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네가 처음에 가진 그 마음 가진 그대로 가져가라. 네가 틀린 게 아니고 틀린 걸 아니고 인정받을 수 있게 네네. 맞은 걸 증명해라 이렇게 맞아, 많이 맞아. 배워가지고 뭐, 아 너무 좋다. 네. 좀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도 감사하죠. 아, 지금은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고 네. 초기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아, 네. 저는 아 그래 사장님한테 항상 제가 제일 신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는 가게에서 웃상으로 못 있어요. 항상 무표정이고 투명스럽게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챙겨드리는 것도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사장님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옷상이시잖아요. 되게 텐션도 높으시고 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로? 이게 아니면 원래 그러신 거 이게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막 저는 이제 좀 안 웃는 게 좀 힘들어. 아. 약간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다 보이게. 아.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옷상도 만들어진 거. 이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웃는 게 너무 영업적이 상업적이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뭐 그분들 꼬인 것 같아요. 아니, 케이스 바이 케바케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그때 사장님이랑 그때 막차 저기 다른 술집 가서 막차 했을 때 네. 제가 저기 사장님을 저 멀리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무표정이시더라고. 근데 아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사장님 웃으셔야겠다. 아, 좀 강력하신다. 아마 술 많이 마실 것 같아. 아 맞아. 그때 우리 셋인가 막 그랬었어요. 네, 뭐 피곤다 하고 이제. 네. 아 이제 기가 다 빠지셔가지고. 저도 사람인데. 저도 사람이 저도 휴먼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랬었나요? 네 그때 좀 이게 약간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표정으로 계실 때는. 아닙니다. 네. 근데 그 가게도 진짜 맛있었는데. 아 되게 좋은 거기도 멋있는. 아 맞아요. 네. 아, 사장님. 그분들도 여기 초대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말 붙일 재간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다시 질문지로 돌아와서. 네. 그, 딱 기억나는 손님 중에서, 기억나는 진짜 좀 세게 기억이 남는 좋은 손님. 계신지. 아, 약간. 일하시면서. 아니면 이런 스타일, 이런 손님 왔을 때 약간 딱 좋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분이 계신지. 되게 많으시겠지만 많은데 이제 뭐 몇 가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냥 뭐 저를 그 손님으로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볼 때마다 좀 처음에는 되게 울컥했었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약간 네 또 고마워요. 그게 진짜 저를 막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아 뭐 맞아요. 이게 좀 뭐 저는 저 그냥 저 할 일을 하는 건데 되게 이제 멋있게 봐주시고 뭐 응원해주시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한테는 언젠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잘 되면은 보답을 해주고 싶고 뭐 살아보면은 또 그 중에 한 분 손꼽자면은 근데 그분은 다시는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오셨는데 그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올린 게 있는데 그거예요. 좀 그냥 그때는 저는 이제 가게에 요즘에는 저요 할 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놔두기는 하는데 아 네 그 완전 초기 때 그 냅킨에다가 너무 예쁘게 글을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이렇게 딱 올려놨었거든요. 이것도 아 오랜만에 정성 가득하고 새롭고 행복한 미식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요즘 힘들던 제게 다시 힘내야지 생각이 들었던 시간입니다. 너무 맛있고 좋은 시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많이 울컥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카메라 보여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따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내리에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느꼈죠. 아, 좀 지금도 생각하면 또 울컥합니다. 그 뒤로 안 오셨습니다. 어디 가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 바빠지시나 봐요. 바쁘실 네. 수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이제 네. 또 사시다 보니까 네. 또 바빠지셔가지고. 네, 제가 그 사장님이 직원을 뽑을 때 네. 만약에 사장님이 저기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직원을 뽑아서 이제 같이 쓸 거야. 네. 주방 직원은 그때 어떤 걸 좀 볼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나요? 솔직히 말해서 막 그 이런 막 음식하는 스킬이나 이런 건 별로 안 볼 것 같고 약간 마음가짐을 볼 것 같아요. 네. 마음가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솔직히 저한테는 못해도 되는데 손님한테 가지는 마음가짐. 손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걸 좀 많이 볼 것 같은데 그거 솔직히 딱 한 번에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걸 그래서 좀 일단 뭐 열정 있는 사람을 뽑아놓고 좀 보다가 아 얘가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하면 네. 같이 한 번씩 가는 걸로 하겠죠. 사실 제가 직원을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외국인들이랑 뭐 이럴 때만 했지 그때는 그냥 시키면 다 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건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네. 저도 리더십 있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중요한 건 마음가짐 아닐까요? 근데 손님들에 대하는 네 대하는 마음가짐 그게 또 주방 안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쵸. 막 한 번씩 예전에 막 그 어렸을 때 일하면 대충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되게 맞아요.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할 때 주방 보조 면접 보러 갈 때 바로 합격하는 법 해가지고 막 올린 거에다가. 보건증을 미리 끊어가라. 아 중요하죠. 네, 미리 보건증을 끊어가서 네. 갖다 주면은 감동할 거다. 아 그렇죠. 사장님이 이게... 감동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절차가 줄어드는 거니까. 맞아요. 되게 중요한 절차거든요. 네. 이력서 좀 예쁘게 적어가라. 아. 이력서만 들고 가도 아마
플러스 점수 받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해요. 예. 일반 작은 가게 면접 보러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력서 들고 오면은 예, 사진도 안 붙여도 돼. 그냥 이력서만. 아, 그 이력서만. 들고, 이력서랑 보건증 딱 들고 가면 바로 네. 바로 하트 어택 당할 건데. 이력서 있으면 좋죠. 뭐. 맞아요. 보통은 안 들고 오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 일단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끝났고. 어, 벌써 끝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이제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자연스럽게 끝났네.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들으면서 몇 개 또 적은 게 있어요. 아, 네. 제가 좀 저희 제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좀 잘 나온 게 조리사 자격증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어, 네, 요거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약간 저는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없어도 전 개인적으로 진짜 없어도 된다 생각해요. 네. 근데 없어도 된다 하는데 이제 어딘가에 이력서를 내거나 저희가 막 공부를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저를 보여줄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성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저도 이렇게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 아, 나 그래도 준비는 됐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막 자격증이 너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자격증 따면서 막 요리의 스킬이나 이런 걸 배운다 생각 안 하고 위생관념을 배운다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론도 보고 아, 맞아, 그 맞아. 시험 그 실습 과정들이 다 이렇게 청결하게 조리하는 맞아. 과정을 보잖아요. 그게 아. 약간 기초라고 생각해서 또 행주 3개씩 가져가야 되죠. 약간 그런 기초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좋죠. 뭐 그래서 있으면은 손해는 안 본다. 있으면 손해는 안 본다. 네. 뭐 없다고 손해 볼 것도 없는데 있으면은 더 좋겠죠, 뭐. 네. 아마도. 아, 저도 있습니다. 네. 상관 안 쓸 것 같긴 한데 아마 있으면은 그래도 아, 얘 위생관념은 있겠구나. 뭐 아, 생각은 하죠, 이제. 네. 생각보다 위생관념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 가지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자격증 있다고 해서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과정을 이수했다. 아, 이수증. 이수증. 자격증이랑. 예. 네. 이수증. 뭐 필요는 없으니까 그 막 그 의사 면허처럼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건 아니니까. 예. 네. 네, 뭐 있으면 나쁘진 않죠. 뭐. 아니,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혹시 내가 할아버지 돼서 보리밥집 하고 싶은데 네. 그때는 법이 바뀌어서 자격증 없으면 못하게 하니까.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머리가 아직 괜찮을 때 하나라도 따놓자 약간 이 마음이었거든요. 요즘에 약간 자격증 그 뭐지 장사하려면은 뭐 자격증을 발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막 말도 막 네, 그런 게 나오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저도 땄거든요. 네. 저도 전 늦게 땄어요. 20대 후반에 땄어요. 네. 약간 장사가 진입장벽이 그 높지는 않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데 있으면 좋다. 아, 맞아요. 하나 정도는? 그냥 막 다섯 개 이렇게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뭐, 보거나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람들. 아, 그거는 없으면은 네. 큰일 납니다. 그거 없이 그거 장사하면은 네, 경찰서 갑니다, 경찰서. 바로 그 쉽게. 네. 아, 그 재밌게 보면 음식 관련 영화 이런 거 있어요? 어, 뭐 다 똑같겠지만 그, 셰프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아, 셰프. 예, 네, 그것도 있고. 그, 어, 그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아줌마 나와서 줄리에 줄리안가. 아, 줄리에 줄리안. 아, 네, 아줌마님 나와요. 음식하는 네. 그런 거. 그리고 약간 다큐멘터리 이런 거죠. 페란 아드리아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예. 네. 어, 요즘 넷플릭스에서도. 아, 아,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시리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 자주 보진 않습니다. 저도 한창 옛날에 막 더 셰프쇼랑. 네. 뭐 스트릿 푸드 뭐 이런 거 좀 보다가 네. 뭐 아이언 셰프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저 급박한 거 좋아해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아, 그때 멘탈 나간 사람들 많은데. 네. 약간 생각했어요. 아, 나 저기 당하면 어떡할까? 아. 저 지금 클럽 같은데. 아, 마셰코는 생각 안 해 봤어요. 아. 사실 한 줄도 몰라서. 아, 배타고 해줬구나. 아니, 텔레비에서 나오니까, 아, 이게 하구나. 아, 저 제가 참가할 아,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배타고 아, 나오셨지, 그때. 약상, 막상, 그 기회가 다서도 아마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가서 일렸나?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텔레비에서 볼 수도. 텔레비 나오면 제가 꼭 번호 투표 있으면 꼭 찍겠습니다. 가지고 앞으로는 좀 계속 이렇게 이 가게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일단 계획은 계속 할 예정이고 좀
생각해놓은 건 좀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일단은 저한테는 이게 매개체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아, 시작을 할 수 있는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 할 거라는 확답은 못 드리지만 아마 저는 이제 그 이 분야에서 계속 종사할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아니더라도 새로운 좋은 것 뭐 더 나은 것들 뭐 더 몰랄 수도 있지만 재밌는 것들. 더 재밌는 것들 네.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저는 진심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야고 맞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서 뭐. 이게 자꾸 하고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찾게 되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도파민 중독돼. 맞아요. 다 똑같잖아요 뭐. 네, 저 요즘에 개구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네? 오, 네, 아, 개구리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아, 아,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나 진짜 저도 중국에서 먹어본 걸 토대로 좀 만든 생각이면 어쨌든. 아, 네. 그러고 아, 그 아까 술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양주 쪽에도 취미 있으시고. 네. 술, 전통주 추천 두 개만 해주세요. 아, 두 개만요? 네. 뭐 너무 유명한 일어편주. 일어편주 맛있습니다. 그나 안 먹어봤네. 네, 일어편주 맛있고 네. 그 다음에는 저는 그 사학 그때 드셔봤던 사학 맞나요? 그 보리 소주 황금 보리. 네, 아니 황금 보리 말고 사학. 사학. 네. 아 그때 아 주셨던 거. 아 사락. 네, 사락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드셔 금복주를 금복주 말고 딴 데서 나오는 사락. 아. 사락이랑 일어편주 주셨는지. 아, 둘 다 안 먹어봤네. 아, 사락은 제가 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봤구나. 괜찮아요. 되게 가격 대비 되게 고소하고 네 고소하고 괜찮습니다. 아, 진짜 맛있었어요. 뭐 두 개 드셔보시고 약간 뉘앙스가 완전 다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관심이 있으면 다른 거 드셔보는 것도 추천하고 요즘에는 이게 전통주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배송받을 수 있어가지고 맞아요. 편하게 저도 사실 사장님 때문에 전통주 팔거든요. 네. 저는 이제 분명히 병으로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네. 잔으로만 딱 팔고 있는. 요즘에는 다들 이제 네. 접하기 편하고 이제 다들 많이 파시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좀 점점 느는 것 같긴 해요. 또 예 이게 그만큼 마시는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져서 뭐 제가 만든 거 아니어가지고 말과 불과가 있네. 네, 저는 되게 저는. 한동안 계속 빠져 있었어가지고 저도. 네 맛있는 술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니까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주문도 가능하고 요새 마트에도 많이 팔아요 맞아요 한 병 한 병 소주도 좋지만은 저는 소울푸드는 소주입니다 소주인데 네. 소주도 좋지만은 집에서 드시거나 할 때 한 병 정도는 마셔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 이제 네. 물론 소주 전통주가 아니고 와인 뭐 위스키 뭐 사케 이런 거 전부 다 네,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거는 뭐 남 주는 거 아니니까 네 취향이 다 달라서 맞아요 저는 또 독주파라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벌써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평생 칼 한 개만 써야 된다면 아 무슨 칼을 쓰실 건지 저는 그냥 셰프 나이프 쓸 것 같아요. 셰프 나이프? 네, 한. 아, 그래도 평생 27인치 쓸 것 같아요. 27인치 셰프 나이프? 네, 짝. 원래는 작은 거 선호하는데, 평생 하나 썼다면 큰 거 선호하지 않을까. 그거 짧은 거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긴 거 쓰고 내가 짧게 잡고 쓰면 되니까. 아마, 제 손에는 그게 제일 잘 익어요. 막 그, 중식도 쓰는 사람 중식도가 제일 편하듯이. 네네. 저는 그. 셰프 나이프가. 그에 제일 많이 썼던 칼이니까 제일 편하죠. 근데 뭐 여러 자로 쓸 수 있습니다. 칼 몇 개 있어요? 저는 지금 가게에서 쓰는 칼은 6자루고 네. 뭐 그 외꺼밤 한 10자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어쩔 수 없구나. 장비 욕심 다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막 좋은 칼은 안 사요. 제가 예전에는 막 좋은 칼 사반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저는 그냥 이제 다이소 칼 써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잘 갈면 되니까 그냥 매번 갈면 되니까 맞아요. 네.
아, 오늘 어쨌든 나와주셔가지고. 아, 이게 나도 오늘 저도 처음이라가지고. 네. 제대로 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영광입니다. 일단 편집하면서 보면 알겠죠. 네. 재촬영. 재촬영 해도 할 수 있나요? 아, 언제든 다시 불러주세요. 시간 할 수 있는 잘 불러주시면 재촬영 다시 가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술을 한잔 먹어가지고 답변이 좀 그랬나 싶어가지고. 아, 근데 너무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자를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자막만 제가 잘 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렇게 포장마차 이분기에서 다음에는 또 언제 제가 돈이 모이면 좀 해보도록. 아, 네네네, 언제든지 뭐 해보겠습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전포동의 AJ 사장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최대충이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그 협찬 해주신 부산의 그냥의 스튜디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더 잘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전포동 에이지에 행복하세요.